조선시대 전 재산을 내놓아 세상을 구한 의인 김만덕. 그 뜻을 기려 나눔과 봉사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와 만나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일까요? 바로 제로포인트 트레일에 도전하는 분들이랍니다. 걷는 만큼 사랑과 나눔의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나눔과 어떤 그 봉사의 그 삶을 그 많이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좋은 날에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만큼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고요. 제로포인트 트레일은 말 그대로 걷는 만큼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데요. 제주 앞바다 해발 0m에서 한라산 백록담 1947m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두 발로 온전히 나눔을 실천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이죠. 1층으로 내려가서 기념 촬영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라산 올라가는 기회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로 포인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힐링되는 걸음? 혹시나.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스텝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용진교 해발 0m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일단 인증샷을 찍어야죠. 오늘 잘 걸을 수 있겠죠?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의 걸음으로 또 제주의 또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덕 정신으로 완주를 꼭 하겠습니다. 도전! 자,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비까지 내려서 오늘 트레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힘내세요. 그새 날이 밝았네요. 저기 다들 열심히 걷고 계시네요. 표정이 다들 좋으십니다. 사랑과 나눔을 위한 길이어서 그런가요? 두 분 걷기 어떠세요? 힘들어요. 비도 와가지고 좀 더 두 배로 힘든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한다는 그 자체가 기부에 또 포함되니까 의미가 새롭네요. 누가 그렇게 행사를 주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걷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1차 목적지인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했네요. 다들 애쓰셨어요. 비가 오니까 몸은 무겁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래도 뭐 좋아서 걷는 거니까 열심히 걷고 있어요.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지 한라산 정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오는 것까지는 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비도 오니까 좀 위험해서 좀 안전하게 걸으려고요. 곧바로 한라산으로 걸음을 내딛는데요. 정상까지 제법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다들 파이팅! 의인 김만덕이 나눔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한 도전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 도전 정신을 살리고 그 성취로 이제 그 우리 기부 트레일 마찬가지 트레킹 같이 그 기부할 수 있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미를 담은 한 걸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묵묵히 걸어 결국 정상 등정 성공. 역시 김만덕의 후회를 답습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잇는 분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지역의 한 두유 대리점. 노 부부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윤봉실, 김추자 씨. 이 부부는 사람들이 다 아는 봉사왕이십니다.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곳은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갑니다.
처음 봉사는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뭐 분회 활동도 하고 이제 민속 보존의 활동도 하고 이제 동해 이제 주민센터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회사를 개업하고 24년간 두유와 국수를 돈의 홀몸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부부. 그 투철한 나눔 정신을 인정받아 김추자 씨는 지난해 김만덕상을 수상했습니다. 집에 올 적에는 나가요. 흐뭇해요. 할미들 보면서요. 그래서 또 할미들 가면 또 나를 막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뭐 해주고. 오늘도 후원 소식을 듣고 건입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곁에서 지켜봐온 꾸준한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후원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제가 임용 여기 건입동에 오기 전부터도 위원장님은 꾸준히 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해주시고 계시고. 건입동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두 손 가득 기부 물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국수를 드시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만 봐도 절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윤봉실 김추자 부부가 베푸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닌 거죠. 오늘만 아니라 그 한 10년 전부터 우리 지원해 줘가지고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함 대신 보람과 뿌듯함이 채우는 시간.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분 좋지. 기분. 그냥 하루 스스로 싹 풀려. 세상을 바꾸는 나눔. 제주시 애월에 위치한 이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곳일까 가봤더니 계란을 생산하는 곳이네요. 계란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행복하게 알을 날리는 동물복지 계란, 또 제주 재래 토종란, 또 청계란 등 우수한 프리미엄 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정 계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곳. 지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아끼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지역에 대한 나눔 실천입니다. 각종 기부활동과 장학금 지원, 환경정화활동까지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다시 원동력이 돼서 일도 나눔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회사의 발전은 지역사회의 소비자분들이 많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환경정화단을 만들어서 매월 주요 해변 및 올레길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쌀과 식료품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울아빠들의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더욱 커지고 따뜻해지는 이웃사랑. 작은 실천으로 느끼는 큰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요? 의인 김만덕이 남긴 정신이 곳곳에 퍼지고 자리 잡아 앞으로 더 넓은 나눔으로 퍼져가길 바라봅니다.